말복 더위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강력한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은 35도까지 치솟겠고 그 밖에 많은 지역에서도 35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볕이 강한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장시간의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 맑거나 구름만 간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남부 내륙에는 늦은 오후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의 경우 오후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35도, 청주와 광주, 대구 등 34도 보이면서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25도 안팎이 되겠고 낮 기온 서울, 청주 34도, 대구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금요일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4도, 대전, 전주도 34도, 부산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고 동해상에는 안개를 비롯해 돌풍, 천둥, 번개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다음 주에는 더위의 기세가 살짝 꺾이겠고 때때로 소나기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